안녕하세요. 독해 종결자 2권 45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When Angela was young, she was always disappointed about her performance despite her efforts. 자, 안젤라가 어렸을 때 자, 그녀는 언제나 실망을 했어요. 그녀의 어떤 수행도 내가 얼마나 퍼포먼스를 보였냐에 대해서 항상 실망을 했대요.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밖에 못 했다라는 생각에 늘 실망을 한 거죠. Whenever she felt down, 자 그래서 그녀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고 느낄 때마다 her mom encouraged her by saying that working hard and never giving up is more important. 그녀의 엄마는 언제나 그녀를 북돋아 줬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 열심히 노력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이렇게 말을 했대요. With her mother's encouragement, she remained positive and tried to do her best. 자, 그녀의 어머니의 격려 덕분에 그녀, 누구겠어요? 여기서 엔젤라겠죠. 엔젤라는 늘 긍정적인 상태로 남아있었고요. 최선을 다했대요. Many years later, Angela was awarded a New Directions Fellowship given to most promising young researchers. 자, 수년이 지나고 나서 엔젤라는 상을 받았어요. New Directions Fellowship, 장압기금 상인데요.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은 가장 전도 유망한 젊은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래요. The award was for her research on the importance of passion and persistence. 자, 이 상은요.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 안젤라의 연구에 대한 거였어요. 연구가 무엇에 대한 얘기였냐면은 자, 열정과 지속성, 끈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였대요. She wanted to share her achievement with her mom and express her gratitude. 자, 안젤라는 자, 안젤라의 성취겠죠. 그녀의 성취를 그녀의 어머니와 나누고 싶어 했고요. 자, 그녀의 감사를 표현했어요. Angela read her research paper to her mom. 자, 그래서 안젤라가 자신의 어떤 연구 논문을 어머니에게 읽어드렸어요. Her mom was over 80 and she read a bit slower ensuring her mom understood clearly. 자 그녀의 어머니는 80세가 넘으셨고요. 자 그래서 그녀는 읽었습니다. 조금 천천히 뭐하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가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를 ensure 확실시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어머니가 읽는 상황이 아닙니다. 안젤라가 읽어 준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4번도 안젤라예요. 자, still she seemed to be listening intently and when angela was done, she nodded and then smiled. 자, 여전히 그럼에도 자, 그녀. 여기서 이제 어머니겠죠? 어머니는요. 굉장히 어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안젤라가 다 읽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미소를 지으셨대요. It turns out you are right mom, Angela said. 자, 엄마가 옳았던 것으로 판명났네요라고 안젤라가 말을 했대요. 자, 이 그래서 지금 1에서 4번까지는 전부 안젤라고요. 5번만이 안젤라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이 글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